낮에는 살짝 날씨가 포근한가 싶더니 역시 4시가 넘어가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지금도 피켓을 들고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실 민주시민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소환조사 좋지 않은 정치검찰, 검찰 독재, 민주시민 여러분이 박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더미 같은 최은순 씨,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최은순 씨, 소환조사조차 안 하는 대한민국의 편향된 정치검찰, 박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5,300만 가운데 김만배 씨 누나가, 5,300만 가운데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저택을 19억인가에 우연으로 샀다 그러는데 김만배 씨 누나와 윤석열 씨 부친을 소환조사조차 안 하는 대한민국 검찰 박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이종원 PD의 총연출로 지금 방송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티저 영상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오늘 순서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전국의 어겐 2019년 검찰개혁으로 저희가 부족합니다만 공수처를 만들어내셨고 검찰개혁 1차 2차까지 검찰의 이 무도한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그래도 수정했건만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시행령으로 상위 법인 법률과 헌법을 유린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배님들 가운데 특히 80년도에 포원철폐 독재 타도로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 마음으로 군인들도 국민들 속으로, 이제 안기부와 국정원도 국민들 속으로 들어왔지만 마지막 가장 무도한 독재를 행위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독재 여러분 함께 타도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저 뒤에 우리 깃발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의 깃발 동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국 각지에서 검찰 독재 박살내자, 교정수사 중단하라, 정치 방탈 정치 탄압 중단하라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3년 만에 전국 각지에서 깃발을 들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방송을 보는 우리 국민들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깃발 동지들이 깃발 하나에 담은 구호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정치검찰 교정수사 중단하라! 대한민국 검찰 독재 조작 수사 박살내자! 어서 오십시오. 우리 옛날 버전으로 태극기 한가리 운동본부, 대한국민 운동본부 오실 때 스피커 조심해서 우리 전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민주시민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깃발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 독재 표적 수사 중단하라!
정치동체 정치동체 박수 달려줘. 표정수사 조정수사 중단하라. 대한민국 검찰동체 조작동체 표정수사 박수 달려줘. 고맙습니다. 표정수사 중단하라. 정치검찰 박살내자. 이제 21세기 조선의협단의 깃발까지 올라오면 이 깃발동지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 분연이 딸처럼 이 외침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년 전에 이곳에서 300명부터 시작한 저희들의 검찰개혁 시즌1이 300만으로 서초대로와 반포대로 공의의 십자가를 이뤄냈고, 어떤 분들은 검찰개혁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냐겠지만, 모든 개혁이 한 번에 저희만큼 마음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들이 그토록 무자비하게 악랄한 탄압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법정에 들어설 때 응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텨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자, 우리 깃발동지 여러분들 20분 넘게 오셨는데, 우리 누가 한 말씀 우리 시민 여러분께 외치고 또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실까요? 손 들어주십시오. 사전에 짜지 않았습니다. 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면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 전이 어제 같습니다. 그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00만이니 400만이 하고 이전에서 우리가 싸웠던 게 어제 같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을 한번 같이 지키자 외쳐주십시오. 이재명을 지키자. 짧은 연기 해주신 우리 김발동지 여러분들에게 열렬한 박수 함성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힘차게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검찰 조작검찰 표적 수사의 검찰을 박살냈다는 의지로 여러분 힘찬 박수 함성 발성.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 주시고요, 양쪽에 도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쩐 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요 앞에 또 채널A까지 아마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들이, 우리 광화문 동지들과 시청 동지들이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체질이라는 우리와 같은 뜻을 외치고 있지만, 특정 우리에게는 이재명과 우리에게는 민주당이, 지금의 이 무도한 정치검찰들이 표적수사와 조작수사로 김건희와 최원순, 김만배 누나, 윤석열 아버지조차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정적과 정치적 라이벌에게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 플레이라는 한 이 무도한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서초동으로 모여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열기는 유튜브로, 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제도권 방송으로, 또 신문 기사로도 엊그제부터 이재명을 우리가 특정하게 외칠 때, 우리가 민주당을 특정하게 외칠 때 아마 대한민국의 수구 언론들과 이 조작검찰들은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호를 외칠 때 저희는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외쳤고 반쪽짜리지만 그래도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함께 해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산더미 같은 본부장 비리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선이 이미 끝난 지 오랜데 대통령 후보의 측근들을 치고 이제는 대통령 후보 본인까지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87년 군사독재 탄압을 외쳤던 마음으로 검찰독재 탄압을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세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조작검찰 학살되자 정치탄압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표적수사 중단하라, 정치검찰 겟아웃부터 해서 오늘 2시간여 동안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이 서초동에 모인 우리 친불시민들이 왜 정치검찰 검찰독재 타도하다를 외치는지, 왜 표적수사 조작수사 규탄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지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더욱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저희와 함께 구호를 외치리라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현 단장님, 김태현 단장님께서 호명해 주셨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민주진보 유튜버들이 저희의 검찰 규탄 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해 주시고 이 방송을 응원해 주시는 민주진보 유튜버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애써주고 있습니다. 밭갈이, 논갈이, 물갈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밭갈이 운동본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차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제같이 만담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21세기 조선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아탑 TV와 함께하면서 3년 전에 대한민국의 검찰개혁 시즌1을 이끌어냈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개혁국민운동본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의 큐시트가 아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오늘 티저 영상부터 우리 민주진보 유튜버들 또 우리 이종원 대표와 함께 많은 분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서 멋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들의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가게 되는 최소 7년 이상 형을 살게 되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국민이 계시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touching moment. 아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그 서초 집회는 거의 대부분 다 옛날에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성창호 규탄 집회 때도 나왔었고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It's a very touching moment to come back. 오늘 아주 아주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꼭 이재명 이재명님을 지키시고 빨리 대통령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재명님으로 잘못한 것은 고쳐서 더 유능한 사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기사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께 정치적 공동체 여러분 외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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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일부 워터멜론들이 그렇게 정치적 공동체면 조작 수사는 중범죄입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무고한 시민을 조작 기소하던 검사 하나가 징역 7년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겨 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중량감 있는 공신력 있는 시사평론가에서 나라가 일제시대에 갔다 보니 검찰 독재 시대에 우리의